선생님, 미존이 뭔가요? 미존. 미존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아 미존. 예. 그 제가 가르치는 수업이 미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 수업은 존재하지 않는 것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있는 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와, 10년 뒤. 야, 미존 말이 너무 아름답다. 그지? 존재하지 않는 미존. 전 티존밖에 몰랐는데. 티존. 아, 너무 귀여워. 아주 창의적이세요. Thank you. 아, 최소 10년 뒤인 거죠? 최소예요, 최소. 20년, 오케이. 30년도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멀리 가도 돼요? 멀리 가도 돼요. 네. 아니, 뭐 한 1000년 가도 돼요. 예스, 네. 좋아요. 네. 네. 세상에 없는 거. 없는 거면 돼요, 없는 거. 네, 제가 미존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예. 네, 교수는 참 편합니다. 아이디어들이 막 이렇게 예. 모이니까. 예, 미존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교수는 준비하면 안 돼요. 자, 먼저 이수진 예, 학생부터 수고하셨어요? 예,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보여주시고요. 이게 10년 네. 후에 비 오는 날을 상상해봤는데요. 오! 머리에다가 자석을 붙이면 우산이 떠서 오. 저희가 손으로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오. 오. 자, 그리고 우리 이진 학생. 우리나라가 사실은 땅은 작은데 교통체증이 심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차 버튼 하나 누르면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여기 차가 막혀도 그냥 이 위로 사이로 가는 거예요. 사이로 그냥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자동차 기능을 아, 좀 아 높이를 높이를 해서 이렇게 두 대가 같이 갈 수 있게. 오, 네. 오 멋있습니다. 예. 우리가 또 확실한 비전이 확실한 비전. 예. 비전. 자, 그럼 우리 성희 학생은? 저는 변신 박스인데요. 민낯에 그냥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여기로 바로 딱 들어가서 여기 입력값을 삑삑삑삑 입력해요. 오늘은 무슨 헤어스타일에 무슨 아이메이크업에 무슨 메이크업 띡 성력 딱 해가지고 들어가면 여기에 얼마 걸리는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가 계속 쭉 나오면 그 오~ 진짜. 그러니까 메이크업도 다 해주고 네, 머리도 뭐 의상도 네. 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오~ 야, 정확히 너무... 있으면 좋겠네요. 저것도 미전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대박이네요. 우리 학생들 수준. 우리 학생들 수준이 그러니까 학점을 제가 좀 할 수 없이 그냥 A 플러스 다. 아싸. 네. 아 재밌다. 학점은 좀 이렇게 차이를 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